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포교의 완전 맞춤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이 세상에 펼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무에 불외입니다. 무에 불외. 걸림 없이 두려워 말라. 걸림 없이 두려워 말라. 예, 뜻이 좀 깊습니다.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입춘삼재 소멸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예, 부제는 악삼재가 복삼재로 되려면, 악삼재가 복삼재로 되려면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입춘 삼재소멸기도라고 해서 삼재소멸기도는 꼭 입춘 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재소멸기도는 모든 절에서 입춘 때 합니다. 입춘은 우리 전통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경칩이니 청명이니 입하니 입춘이 입동이니 소설일 대설 동지 등이 다 절기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입춘이라는 절기는 동양의 명리역학에서 새해의 기점으로 잡습니다. 즉 입춘이 지나면 드디어 띠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양력 기준입니다. 예, 입춘은 거의 양력 2월 4일 경에 들어옵니다. 하지나 동지가 거의 양력 6월 22일, 12월 22일 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 입춘 날은 명리역학에서 1월 달의 시작일이며 새해의 시작일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민간에서나 절에서 그 한 해의 무사 안녕을 바라면서 그 한 해의 또 다른 시작점인 입춘 때 삼재 소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재 소멸이라 했을 때 무엇을 삼재라고 하는지요? 삼재에 대한 설명도 스님마다 다 다른 것 같던데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재에 대한 이론이 분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재, 인재, 지재의 삼재입니다. 예, 천재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거나 비행기 사고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천벌 받았다고 했을 때와 같이 생명이 오고 가는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도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재입니다. 지재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지진, 산사태 등 땅 위의 재해를 비롯 자동차 사고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인재입니다. 인재는 사람 사이의 재앙으로 이별, 시기 질투, 오해, 폭력, 살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그 다음은 삼재의 세 가지 유형 중 둘째입니다. 질병, 전쟁, 기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재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질병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것, 암 및 모든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말합니다. 예,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 가족 다툼, 그리고 정신적 갈등 등 온갖 종류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가난, 불만족, 굶주림, 노숙자의 신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삼재의 세 가지 유형 중 셋째는 수재, 풍재, 화재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삼재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수제는 물의 지향입니다. 물로 인한 지향.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음 화재는 불의 지향입니다. 이 또한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음 풍재는 바람의 지향입니다. 예, 뭐 이 또한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속뜻으로 살펴보면 수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으로 인한 지향입니다. 그리고 화재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심, 즉 화냄으로 인한 지향입니다. 그리고 풍재는 불교에서 말하는 치심, 즉 어리석음으로 인한 지향입니다. 예, 수제, 화재, 풍재, 불교적 의미, 예, 아주 깊이 있게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불자들께서는 삼재라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재, 인재, 지재 또는 질병, 전쟁, 기근 또는 수재, 화재, 풍재 이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불교 경전에서도 이 삼재란 말이 나오는 것인가요? 예, 이 세기경, 구사론 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불교 경전론에서 언급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우주는 성주괴공을 되풀이하는데 중생이 악업을 많이 지을 때는 10세까지만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생이 선업을 많이 지어 복업이 넘치면 80,000세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10세까지 떨어질 때는 질병, 전쟁, 기근이 만연합니다. 즉 삼재가 발생하여 이 지구상의 인구가 겨우 1만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죄업을 뉘우치고 다시 선행을 반복하면 평균 수명이 8만 세에 이릅니다. 경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이 핵심은 악업을 지으면 삼재가 발생, 단명합니다. 반면에 잘못을 참회, 선업을 지으면 옥록이 늘어 장수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재를 당하지 않고 복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 삼재가 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업장 소멸 기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 끝에 항상 불솔소재 길상다라니 21독 또는 33독 외우십시오. 예, 최근에 특별히 만들어서 올려둔 삼재 소멸의 좋은 기도, 예, 이 영상물을 하루에 한번 꼭 들으신다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삼재 소멸이 걱정되면 인등도 꼭 좀 밝히시고요. 또 지장제일 등 조상천도제에 잘 동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방생법회 이런 데도 좀 동참하시고 아울러 이웃의 보시공덕을 쌓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절달력을 걸어두고 불법성, 삼보를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재앙의 악삼재가 복삼재로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삼재 기간에 큼직큼직한 부사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의 삼재가 된 사람은 절대 겁먹지 말고 입춘 삼재 소멸기도 붙이시고 열심히 정진하신다면 오히려 평년 때보다 모든 일이 훨씬 더 잘 되는 개면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만일 삼재 별것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마음 단속하지 않고 건성건성 대충 산다면 삼재의 화를 그냥 당할 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저 위에서 쭉 여러 가지 삼재 소멸에 대한 방편을 말씀드렸는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잘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들께서 출근하실 때 삼재 팔란 영위 소멸 하시던데 팔란은 또 무엇인지요?
예, 스님들이 추원할 때 간혹 삼재팔란 영위소멸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팔란은 삼재의 의미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팔란이라 하면 부모의 병환, 부모 자녀의 질병, 부부 자녀의 질병, 형제간의 불화, 물건 잃어버림, 도둑질 당함, 이성간의 문제, 투쟁 및 시비, 관제 구설 등 여덟 가지 난입니다. 특히 불교의 사분율에서는 팔란을 이렇게 봅니다. 국가로부터의 핍박인 왕난, 도적의 난, 불의 난, 물의 난, 질병의 난, 사람으로 인한 난, 사람 아닌 것들로 인한 난, 독충의 난이 있습니다. 예, 불교의 사분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아함경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듣지 못하는 팔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 불교 정법을 못 만난다. 예, 이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불교 정법을 못 만난다. 예, 이상 오늘은 곧 닥칠 입춘을 맞아 삼재 및 그 소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재된 사람들은 절에서 경면 주사로 써주는 경문이나 다라니를 몸에 잘 지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자비희사, 즉 사무량심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 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희,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힘과 착한 마음의 힘이 합쳐져서 삼재가 된 해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삼재 관계 영상물이 많습니다. 예,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삼재 겁내지 마라. 삼재 팔란 이야기. 절에서는 왜 입춘 기도를 올리는가? 입춘 삼재 소멸법. 지난해 삼재 소멸 다라니 처리법. 예, 이런 내용들을 검색창에서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삼재는 겁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기간이다 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악삼재가 복삼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몇 말씀 드립니다. 예, 정초 살림 기도가 각절마다 있을 겁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개관음사에서는 1월 24일 날 입지합니다. 그리고 방생이 있습니다. 방생은 1월 30일, 2월 1일, 2월 5일. 예, 이 세 차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예, 오프라인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반, 3월 7일 날 입학식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교재는 무료이고 월 학비가 만 원입니다. 아주 삽니다. 예, 대구 큰절, 감포,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청도, 영천 등 예,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모든 도량에서 다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예, 선착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지사항은 예, 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자연치유 마을이 생겼습니다. 예, 지리산 중산리에 있고 지리산 도량입니다. 예, 큰 부처님도 모셔져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그쪽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자막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